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뭐 찾으세요? 아 내가 핸드폰 어디다 뒀지? 아 그 아까 그 전화 통화하시고 책상 위에 두고 오셨어요. 오 기억력. 네. 촬영 준비 다 했지? 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야 목마른데 우리 커피나 한 잔 때리고 시작하자.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요 앞에 카페 하나. 어 난 아 어. 아 네 제가 그럼 바로 사오겠습니다. 아 씨, 오늘도 커피 셔틀이네. 아 저 지갑 어디다 뒀지? 팀장님 아까 그 핸드폰 결제하시던데 지갑 안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응. 오 기억력. 야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 내 스토커야? 팀장님이 맨날 다 시키니까 알죠. 팀장님처럼 뛰어나신 분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 아부 좋은데? 플러스 1점? 아우 저 손가락 부숴버리고 싶다. 아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종목은 뭐야? 아 네 오늘은 AI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랩 리서치입니다. 팀장님 가시는 곳에 제가 있듯이 AI 반도체 생산이 있는 곳에는 이 두 기업이 있죠. 오 오늘 멘트 좀 치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뮤직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AI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장비 기업에서 이 두 기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은 저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 리서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유진호 수석 연구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는 이 길에 6%대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는 시가, 방막, 증착, 패키징 등 총 5개 공정의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소자를 다른 소자로 분리하는 방막과 증착 공정으로도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기업의 자본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펩시오 증가 그리고 메모리 재고 수준이 정상화 첨단 파운드리 로직 강세 등 사업 성장이 여전히 저희는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12개월 선행 PBR이 지금 현재 8.5배 정도고요. ROE가 36.6%인데 시장이 20%인 걸 감안을 하면 ROE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반영한 P 멀티플은 23.1배로 반도체 산업 평균 26.4배보다 낮고 2024년도에 HBM 패키징 매출 성장을 감안한 주가는 반도체 산업 대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관점에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67억 달러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5% 증가한 2.13달러를 나타냈는데요. 모두 시장을 일단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24년에 핵심 매출 성장 요소를 세 가지 정도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HBM 관련 패키징, Gate All Around, GAA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 기술, 그리고 E-BIM이라는 계측 장비를 언급을 했습니다. HBM3 Extended, 이 5세대 반도체는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열리는 만큼 어플라이드의 이 HBM 패키징 관련 매출도 2024년에 전년 대비는 4배 증가한 5억 달러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고급 패키징 제품 포트폴리오 수익이 15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2023년 기준으로는 DRAM 생산량의 약 5%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연평균 50% 정도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어플라이드는 이에 앞서서 차세대 기술을 위한 프로세싱 패키징 단계에 중점을 두고 DRAM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인 점도 경쟁력 제고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대량 생산으로 전환될 최첨단 파운드리 로직의 Gate All Around, 이 GAA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트랜지스터는 전자회로 내에서 전기 신호의 증폭과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자를 말합니다. 이번 이 GAA는 3D 구조의 칩의 에너지 효율성을 30% 이상 향상을 시켰고 고성능 AI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점이 장점이라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GAA는 채널과 게이트가 4면에 맞닿아 있는 기술로 접촉면이 3면 방식이었던 핀팩 방식보다는 게이트의 통제력이 더 강화돼서 전력을 적게 소모해주고 성능이 개선되고 누설 전류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는 10만 개의 GAA용 웨이퍼가 사용될 때마다 약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그만큼 높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신규 모듈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장비 투자에 50%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성장 요인은 이빔 계측 기술인데요. 차세대 반도체의 전환으로 배측 장비의 중요성도 높아지면서 이 CFE 이빔 기술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CFE 시스템 수익은 2024년에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이빔 매출 관련해서는 약 50%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네, 다음 종목은 램 리서치인데요. 기업에 대한 계열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1980년도에 반도체 식각 장비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 밖에도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서비스, 뭐 최적화나 유지 보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식각, 방막, 패키징 이런 장비를 두루 제작하고 있고 식각 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램 리서치의 반도체 기타 전공정 장비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노광 장비를 제외한 반도체 장비의 매출을 합한 시장 점유율은 19%로 나타나는데요. 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8%,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17%와 이제 더불어서 이 세 개 기업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140개 기업이 속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이 세 개 기업이 차지하는 전체 시장 점유율은 약 64%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각과 방막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 특성상 반도체, 특히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수익성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램 리서치는 이런 업황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비메모리 계열의 매출 비중을 늘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지원 서비스의 규모와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즉 AI를 활용해가지고 장비 최적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식각 장비인 센스아이가 있고 첨단 패키징 장비인 신디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보르 3D가 있죠. 센스아이는 기존 세대 대비해서 50% 이상 공간을 절감하고 그리고 마모된 부품을 자동으로 교환해가지고 고객의 생산 효율을 높여주는 식각 장비입니다. 신디온과 사브르 3D는 HBM 생산 중에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서 식각과 방막을 담당하는 장비인데요. 램 리서치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HBM3 익스텐디드 생산 개시에 따라서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램 리서치 발표에 따르면은 HBM 관련 장비 계약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3배 이상 많은 HBM 관련 장비를 출하할 전망이다 라고도 발표를 했죠. 2024년 상반기에는 중국향 매출이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같은 그 외 지역 매출이 단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중국 고객들이 이제 미국의 추가 제재를 우려해가지고 작년 2023년 하반기에 대규모 주문을 발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메모리사의 투자가 작년 4분기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비사의 매출은 평균적으로 발주 후에 한 6개월 후에 장비를 인도하기 때문에 발주가 작년 말에 이어질 생각하면은 상반기에 매출 성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청주 라인에서 TSV 공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데 이 TSV 공정 중 식각과 방막 장비는 램 리서치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D램 구조가 미세화, 즉 높은 정밀도가 요구될수록 원자층을 이용한 방막 증착 기술인 ALD와 그리고 램 리서치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식각 기술인 ALD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인 PBD랑 CBD보다 ALD가 얇고 균일하게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원자층 기술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는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램 리서치의 지난 2분기, 그러니까 작년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실적은 산업 부진 여파로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나 이제 메모리 산업 업황 개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요구 사항이 높아짐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점진적인 램 리서치의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성장 기대가 이제 매출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면은 저희는 향후 장기 주가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반도체 공정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장비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프라이드하고 그다음에 램 리서치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제 보고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또 클릭하시면 또 저희가 쓴 풀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4분기 실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써서 좋은 리포트를 가지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우치직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